자, 라이브러리는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설치하기가 조금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세요. 여기다가 퍼브 서브 클라이언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있죠? 펍, 섭, 클라이언트. 얘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인스톨드라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설치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없는 거고요. 얘가 설치가 됐다면, 파일, 예제, 쭉 내리다 보면, 펍, 섭,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어디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MQTT ESP8266이라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됐죠? 먼저 이쪽에 SSID라는 거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ID가 들어가는 거죠. 각자의 와이파이 공유기의 ID와 비밀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퍼블리시 하죠. 클라이언트 퍼블리시에서 아웃토픽이라는 토픽으로 데이터를 발행을 하는데 아웃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웃록 여기도 아웃록으로 봤고 여기는 인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록 부분은 구독하는 부분이고 아웃록 부분은 발행하는 부분이니까 스마트폰 입장에서 보면 아웃록이라고 하는 걸로 얘는 구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인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행을 해야 제어가 가능하겠다. 그죠? 연결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지금 자기가 퍼블리시 하고 있다라고 뜨고 있죠? MQTT 서버하고는 커넥트가 돼 있고요. 지금 이 메시지를 MQTT 서버한테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토픽이 이제 얘가 구독할 토픽을 적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아웃록이라는 걸로 사물 인터넷 보드에서 발행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웃 대소문자는 구분을 하니까요. NOCK 됐죠? 아웃록 구독됐고 눌러보면 바로 날라오죠? 헬로 월드. 자, 이거 에디트 눌러서 글자가 크니까 글자 크기는 스몰, 미디움, 라지에서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헬로 월드 숫자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이 정보는 사물 인터넷 보드가 브로커로 그 발행한 정보를 얘가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는 또 테크닉이 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인록 됐죠? 여기에서 저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딧을 눌러봤을 때 이게 체크가 됐을 때 브로커한테 뭐 어떤 값을 전달을 할 거냐, 어떤 값을 발행을 시킬 거냐 하는 거를 여기다 아래쪽에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1이 날아가고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 0이 날아가는 형태로 지금 디폴트가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지금 꺼졌다, 그죠? 한번 더 해볼게요. 켜졌죠? 꺼졌죠? 켜졌죠? 시리얼 모니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다 두고. 띵! 누르면, 인록으로 1이 날라왔다라고 메시지 얼라이브드 나오죠? 한번 더 누르면, 인록으로 0이 날라왔다. 아, 요런 식으로 구독하고 발행 정보를 이용을 함.